저온 창고에 보관해 놓았던 품목들을 작업장으로 옮겨왔습니다. 작은 단위로 포장한 품목들에 이름표를 붙여줍니다. 선명하고 큰 글씨로 새겨진 이름표가 꾸러미에 정감을 더합니다. 이름을 다 아는 채소들도 있지만 굉장히 좀 생소한 그런 아이들도 있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보내드리면 아 지금 내가 뭘 먹는구나 라고 또 아실 수도 있고 이름 붙여주니까 더 특별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. 꾸러미 품목들을 일렬로 가지런히 늘어놓고 포장 작업을 시작합니다. 별다른 말 없이도 선발이 척척 맞습니다. 꾸러미 4년차 부부의 호흡이 굉장한데요. 배송 중에 파손되지 않도록 테이프 하나도 신중하게 붙입니다. 스티로폼 상자 안에 꽁꽁 얼린 얼음물 한 병을 채워넣는데요. 이유는 무엇일까요? 일단 도시에서 제가 살 적에 분리수거가 조금 힘들었어요. 그 냉매 같은 경우에는요.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인데 좀 자연을 최대한 생각을 해서 얼음물을 넣고 있습니다. 아이스팩 대신 얼린 생수를 사용하는 건 환경을 생각한 선택입니다. 꾸준히 꾸러미를 받고 있는 소비자들도 부부의 이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줍니다. 개인 꾸러미만의 장점은요. 소비자분들과 교감이 굉장히 강해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관계가 끈끈해지죠.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가 좀 가까워진다고 할까요. 시원한 온도를 유지해줄 얼음물 한 병을 넣은 상자에 유기농 요구르트, 청견 오렌지, 어린잎 채소와 근대, 땅두릅, 강낭콩과 고구마 줄기, 쌈채소, 직접 채취한 참두릅까지 이번 주 품목들을 알차게 채워놓은 꾸러미가 완성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 주에도 50개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전국 각지의 주인들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. 작물을 키운 농부들의 정성과 그 정성을 한데 모아 전하는 꾸러미 농부들의 마음까지 고스란히 담겨 잘 도착하겠지요. 매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. 금요일 날 아침이 돼야 아 다들 문제가 없어서 연락이 없구나 그렇게 돼서 우려내지는 거고요. 그래도 일은 계속 남아있죠. 농산 하루에도 좀 안 보면은 또 잘 안 자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. 가서 또 농사 져야 돼요.